외할아버님이 제재소를 하셨어요. 양평동에서 제재소를 하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를 옆에서 돕죠. 그러니까 이제 무남동료 외딸이니까 우리 어머니가. 그러니까 외할아버님이 제재소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공장에 관한 일을 다 하셨죠. 그냥 일본서 공부하시다가 결혼해서 바로 들어오셔서 할아버지 밑에서 바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제재소에 직원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다 그 당시엔 피신을 해야 되니까 제재소 이제 옛날에는 그 톱밥이 싸놓은 데가 방공처럼 너무 크잖아요. 이제 거기다 다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바깥을 내다보니까 저기서 국군이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만세하고 나가신 거야. 근데 우리 그 최종환 씨라고 우리 할아버님도 그 제재소 일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독립운동 거기에 자금 조달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 그런 언제든지 그런 투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국군인 줄 알고 나서신 거야. 그래서 만세하고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북 그 적군들한테 당한 거지.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이제 그뭐 장사 치를 여가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구루마에 싣고 저희 아버지가 염창동이라는 데를 갖다 그냥 그 갖다 묻으신 거예요.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큰 댁으로 잠깐 숨으러 갔다가 식구들끼리 이제 싸움이 생겨 다그 길로 오셔서 그날로 잡혀가신 거예요. 그게 어디 소속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 일하던 직원 협박해서 끌고 간 거죠. 잡혀가는 당시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분은 뭐 가서 죽일 만큼은 아니다. 뭔가 이 사람이 자기네들도 필요하다. 그러니까는 죽이진 않겠다.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건 어머니한테 전해 들은 얘기죠. 그렇게 하고 갔답니다. 그냥 그 당시에 잡혀 가가지고 영등포에 옛날에 얼음 창고가 있었어요. 그리 집합 해놨다가 그 이튿날 보니까 벌써 머리를 다 삭발시켰더래. 끌어가려고. 그 이제 포승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끌려가는 거지 이제.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왔고 막 쫓아가면서 부르니까 포승해가지고 갈 때. 엄마가 제일 가슴 아픈 거지, 이제. 나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는 니네들도 총다 쏘기 전에 빨랑 피키라고.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악착같이 못 쫓아간 게 한스럽다 하는 말씀을 어머니가 늘 하신 거예요. 아니, 그렇게 힘이 없느냐고, 정부에. 납북자에 대해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하잖아요, 우리는. 그래도 이제 이만큼 대국이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찾아주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. 그 당시에 그 납북자들의 그 명단을 지하에 파묻고 있었다고 생각. 그 명단이 그래도 그중에 나는 아버지 이름을 찾았잖아. 근데 그게 해실돼서 없어진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. 정부가 너무 미진하다 이 말이에요. 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만날 수. 이제 아까 우리 저 친구가 얘기하듯이 만약에 그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장가를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형제지간이 너무 난 지금이라도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. 그 아이들이라도 있다라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씨앗을 뿌렸더라면은 만나볼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더 바람은 없죠.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 거죠. 이때까지 못 해봤잖아요. 입 앞에 있으면은 뭐할말 있어요.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만져보고 싶은 것밖에는. 그거지 뭐.